10년 넘게 키운 호야가 밑둥은 지금 고목이 다 됐어요. 올 봄에는 분갈이를 어떻게 하냐면, 전체 하면 얘네들이 몸살을 해요. 그래서 위에서 3분의 1 정도 흙을 걷어내고,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채워줄 거예요. 간편한 분갈이입니다. 호야 밑둥 좀 보세요. 호야 나무가 됐어요. 이렇게 호야를 분갈이를 이제 꽃 피기 전에 좀 해줘야지만 얘들이 올해도 꽃을 많이 피워주겠지요. 그래도 이게 그름이 영양은 좀 좋아요. 아직까지도 이게.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까 영양이 흙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직도. 여기 새 그름을 이 정도만 주고 여기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용토로 우회를 이렇게 덮어 주세요. 호야 간편 분갈이 이렇게 다 했어요. 호야 분갈이가 끝나고 이제 호야 잎을 하나하나 이렇게 물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줍니다. 깨끗이 닦은 호야는 굴을 다시 달아줄 거예요. 호야는 굴이 아주 엄청납니다. 줄기가. 이것 좀 보세요. 얼마나 실한지. 줄기가 예, 나무예요, 나무. 호야 줄기를 천장에 매달아서 키우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, 샤오기로 한 번씩 이렇게 씻어줄 수가 없어서 그게 좀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잎을 한 번씩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고 있어요. 여기 물 휴지 좀 보세요. 그리고 지저분한 잎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매달다 보니까 그래도 자리가 되도록 잡혀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엄두도 안 나더니 이거 다 어떻게 매다나 하고 벌써 이제 새싹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. 호야꽃 구경 오는 사람이 많아서 호야 관리 잘해서 꽃 많이 피게 해야 합니다. 처음에 풀었을 때는 엄두도 안 나더니 잘 묶은 것 같아요. 여기 보세요. 참잘 묶어 놨는데요. 제가 봐도.
원래 벌써 새순이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. 엄청 실하게 나왔네요. 꽃대도 나오고. 여기 꽃대가 있어요. 3월 초에 개화촉진제 영양제를 2리터를 타서 줬어요. 그래서 호야가 이제 올해는 좀 싱싱하면서 꽃도 많이 필것 같아요.